먼저 우리 김병수 팀장께서 주목하셨던 종목 중에 리뷰 종목 먼저 하시고 그렇게 지나갈까요? 네. 네, 제가 한 6주쯤 전에 OCI 종목이랑 OCI.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폴리실리콘 가격이 회복되고 태양광 또는 이런 친환경 소재에서 아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스코케미칼과 함께 P&O라는 그 합작회사를 만들게 되면서 전기차 쪽, 2차전지까지도 진출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빠졌는데 15만 원까지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아마 제가 목표가까지는 다 넘어간 것 같아서 수익 실현 정도 하시고 반 정도 남겨두셨다가 다시 한번 눌리면은 매수해서 조금 더 보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내일장, 그러니까 뭐 다음 주 시작되는 시장에 좀 시초가 공략할 종목 좀 진행할까요, 우리? 주성 엔지니어링인가요? 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쪽, 디스플레이 쪽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번에 좀 관심을 받게 된 계기가 이번에 471억 규모의 태양전지 제조 장비를 수주한 것을 공시하게 되면서 태양광 쪽에 의미 있는 수주가 나왔다라는 이런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효율 HJT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태양광 전지 쪽에서는 HJT 쪽으로 이런 장비를 넣게 되면서 의미 있는 수주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원래 주성 엔지니어링 자체가 반도체와 이쪽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거의 50대 50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태양광이라는 친환경 소재가 들어오게 되면서 앞으로도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쪽으로 볼 수가 있고요. 태양광을 제외하고도 이번 분기에 최대 실적이 아마 나올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1년, 1년 전체로 보게 된다면은 매출액도 최대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이 되는 한 해가 될 거고, 내년부터는 아마 최대 실적을 계속 경신하는 해가 될 거다라는 리포트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보게 되면서 주성 엔지니어링 자체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특히 중화권 수주 증가, 반도체 쪽에서도 수주 증가가 될 거고, 대규모 태양광 장비도 추가로 수주가 될수 있다라는 기대로 보고 있습니다. 매매가를 말씀드린다면은 전략으로 시초가 12만 오늘 12,300원 정도에 끝났는데요. 요거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다면 좀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바로 전고점이었던 15,000원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1,5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 리뷰하실 종목 덱스터인데 어제 급등했네요. 네. 네, 덱스터가 어제 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장 같은 경우 좀 시초가에 좀 급등이 나와 이제 좀 시세가 나와주다가 이제 바로 좀 눌리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제 덱스터 하면은 또 오징어 게임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좀 사실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넷플릭스와 이제 장기화 공급 계약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분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올해 뭐 버추얼 스튜디오에 대한 이제 완공이 진행이 되게 됐을 때 이에 따른 기대감들 뭐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 사실 이제 대장주 쪽으로 좀 포함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부 지원이라든지 뭐 얼라이언스 그리고 앞으로 플랫폼으로도 좀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컨텐츠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VFX 관련된 수요도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모멘텀들 충분히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고가 가격대 부분에서 벌써 세 번째 좀 눌림 현상이 나오고 있으면서 단기 박스권 형성을 하고 있는데, 해당 라인만 좀 뚫어주게 됐을 땐 전고점 충분히 뚫고 재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요 하단 라인 12,800원 라인 정도만 깨지 않으면은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라인 박스권 좀 깨지게 됐을 때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밑에서 한번더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다시 시작되는 시장에서 또 시초가 공략할 종목으로 역시 2차전지 종목도 보고 계시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섹터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이 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자동차 부분에서 전환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 음극재 동시에 다루는 회사로 상당히 좀 유명한데, 사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최근에 시세가 전혀 분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2차전지 쪽으로 보게 됐을 때는 사실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대장 역할을 좀 했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좀 후발 주자로도 충분히 순환매가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좀 기대감이 확대가 될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설 관련된 이벤트도 있죠. 양극재 이제 증설이 진행이 되는데 2030년까지 이제 50만 톤까지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같은 경우도 이제
증설 관련된 이벤트가 나타나면서 이제 증설이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사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포스코 케미칼도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원재료 내재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값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또 수직 계열화에 따른 이제 원활한 공급도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경쟁력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이런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흑연이라든지 뭐 실리콘 첨가제 시장에도 좀 진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에다가 이제 신시장까지도 같이 좀 확산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도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시초가에서 바로 매수하셔도 크게 무방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보수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개월 정도 이 박스권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조금 눌림 현상이 나오게 됐을 땐 이 아래권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충분히 매수 기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라인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2차 전지 시장이 워낙 앞으로도 굉장히 핫할 것이고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봤을 때는 뭐 현재 가격대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20만 원 라인을 좀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전고점 좀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이제 투자 기간을 길게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 가격도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단기적인 그런 급등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4만 원 라인입니다. 여기 박스권 하단 라인을 이탈하게 됐을 때 최근에 한번 시세가 나온 다음부터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깨지게 됐을 때는 12만 원대 중반까지도 한 번은 눌림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라인 이 이탈이 되게 됐을 때는 밑에 라인에서 다시 재접근하는 접근 방법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뭐 중장기적으로 기대가 되는 2차 전지 섹터인데 그 안에서도 사실 뭐 단기적으로도 봤을 때도 지금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또 포스코 케미칼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53% 오늘 마감했네요. 16만 2천 원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두 분 의견 참고하셔서 다음 주 다시 시작되는 시장에서 시차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